자연의 순수함으로 인간 본성 회복의 메시지를 표현한 김양수 작가의 선화 개인전이 개막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을 치유하고 깨달음에 다가가길 원하는 중견 한국 화가의 불심이 화폭에 가득 담겼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절벽 사이로 물줄기가 힘차게 쏟아져 내립니다. 끝없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폭포수에서 늘 자신을 낮추는 하심하는 삶을 생각합니다. 드넓게 펼쳐진 들녘에서 하늘과 땅, 나무와 풀은 한데 어우러져 조화를 이룹니다. 거대하고 평온한 자연을 마주하며 욕심 가득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떤 들녘에 서 있으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욕심을 가지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들녘이라든지 편안한 그 풍경 속에서 우리 어떤 그 평등심, 평상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고요한 거기에서 어떤 선정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숨 그리고 쉼을 주제로 38번째 열린 중견 한국 화가 김양수 개인전. 선화 40여 점은 모두 자연과 생명 안에 깃들어 있는 인간의 본성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품에서 조화와 안정을 찾아 호흡을 고르고 자신을 돌아보며 인간 본연의 선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이 시대에는 자연 속에서 선의 세계를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번뇌가 떨어져 나가는 것, 무심, 평등심이잖아요. 평상심. 그래서 이 자연 속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떤 그 무심한 마음이 생기고 평상심이 생긴다면 이게 진정한 선화가 아닐까. 김양수 작가는 서울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며 동국대와 성신여대 등에서 후학 양성에도 힘써왔습니다. 그러던 중 진정한 화가의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며 지난 2018년 홀연히 고향 진도로 낙향했습니다. 자연 안에서 직관하고 통찰하며 혼잡한 세상 속 행복의 길을 찾아온 그는 오랜만에 마음 치유를 화두로 다시 대중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혼돈스럽다 보니까 마음이 좀 평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자연 쪽의 소재를 다뤄서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본디 순수한 그 선한 마음을 다시 가지고 우리가 그 자비심을 가지고 여러 어떤 그 보살행을 이해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바라만 봐도 마음이 치유되고 고요한 선정의 세계에 들 것만 같은 김양수 화백의 선화 작품은 오는 31일까지 서울 종로 갤러리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